환상적인 가을 첫 번째로 가볼 곳은 거창 감악산인데요. 가을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오기 시작하면 이 거창 감악산은 아름다운 가을 풍경을 보기에 너무나도 좋은 곳입니다. 이 보라색의 가을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 이스타쿠카가 아름답게 피어 있어서 오묘하고 신비로운 보라색 가을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산 위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런지 풍경도 굉장히 아름다웠는데요. 주변에 있는 풍력 발전기가 어우러져서 훨씬 더 멋있는 풍경이 보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곳은 전망대도 잘 마련되어 있어서 주변에 시원한 거창 풍경까지 볼 수 있어서 훨씬 더 매력적이었는데요. 가을은 맑은 하늘이 매력 포인트인데 이 매력을 가득 느낄 수가 있어서 더욱 좋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원한 풍경을 보아서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또한 이 전망대 뒤에는 억새까지도 볼 수 있어서 이스타쿠카뿐만 아니라 또 다른 가을의 매력을 느낄 수도 있다는 게 장점인데요. 하지만 감악산에 가신다면 꼭 기억해 두실 게 있는데요. 첫 번째로 산이기 때문에 제가 도착했을 때는 정말 추웠습니다. 패딩을 챙겨와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추웠는데요. 또 하나, 그리고 올해 약간 국화가 제 생각에는 많이 피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정말 가보고 싶었는데 조금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보라색의 매력적인 가을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제가 찾아보다가 거창에 황하 코스모스를 볼 수 있다고 해서 한번 찾아가 봤는데요. 가조 온천단지입니다. 온천단지에 무슨 황하 코스모스가 있을까 반신반의하면서 제가 한번 찾아가 봤는데요. 꼭 가야 할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도착하고 나니까 와, 정말 감탄이 쏟아질 만큼 너무나도 아름다운 공간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멀리서 잡아도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정말 넓은 부지에 황하 코스모스가 심어져 있었는데요. 이 밀집도가 굉장히 높아서 그것 또한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황금 들판을 볼 수가 있어서 주변 풍경까지 보는 매력이 있었는데요. 또 이 황하 코스모스 뒤로 아름다운 산이 배경을 이루고 있어서 저는 훨씬 더 매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곳은 아직 많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감악산에 가신다면 꼭 이곳까지 오셔야 훨씬 더 좋은 거창 여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한번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떠난 지역은 의령인데요. 의령의 호극 의병의 숲으로 떠났습니다. 이곳은 정말 넓기 때문에 보고 싶은 구역을 정해서 오시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구역은 핑크뮬리랑 이스타쿠카 그리고 뎁사리도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억새까지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첫 번째 구역은 다양하게 여러 종류의 가을꽃을 즐길 수가 있다는 게 매력인데요. 저는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이곳만 보고 가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구역은 뎁사리가 메인인 공간인데요. 이제 뎁사리들이 빨갛게 변하고 있어서 아마 이제 방문하시면 훨씬 더 매력적인 공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구역은 나가기 전에 뭐 가볍게 즐기면 좋을 공간으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호극 의병의 숲은 정말 다양하고 매력적인 가을 꽃들이 있어서 마치 가을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하지만 저는 각각의 곳이 조금씩은 아쉬워서 크게 특색 있는 곳처럼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저는 한 곳에서 다양하게 느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곳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가본 곳은 함안의 악양 생태공원입니다. 의병의 숲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같이 가봤는데요. 악양 생태공원은 5월에는 금계곡을 볼 수 있지만 지금 가시면 코스모스를 가득 볼 수 있습니다. 강 옆으로 활짝 피어있는 코스모스들이 매력적이었는데요. 악양 생태공원도 역시 가을을 느끼기에는 충분한 곳이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핑크뮬리도 가득 있어서 핑크뮬리도 즐기기에는 좋았는데요. 근데 여기도 중간중간 들어가서 사진을 찍기에는 조금은 저는 아쉽더라고요. 악양 뚝방은 올해 침수가 돼서 이 뚝방길에만 코스모스를 볼 수가 있어서 내년 봄을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의령과 함께 악양 생태공원을 묶어서 가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고령의 어북실인데요. 코스모스가 가득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고령의 어북실을 추천합니다. 이 어북실 부지에는 코스모스가 가득 심어져 있어서 앞선 지역에서는 볼 수 없었던 매력적인 코스모스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또한 이 어북실에도 핑크뮬리가 가득 피어 있어서 즐길 수가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근데 어북실 핑크뮬리는 이 배경이 되는 곳이 조금은 아쉽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히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북실은 제 생각엔 가볍게 아니면 지나가는 길에 있다면 함께 들려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가을의 매력을 느끼기에는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환상적인 가을을 느낄 수 있는 여행지들을 앞서서 살펴보셨는데요. 만약에 저라면 저는 거창의 가막산과 황하코스모스를 즐기고 소개하진 않았지만 합천을 묶어서 여행을 다닐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닌다면 1박 2일도 좋고 2시간 거리기 때문에 당일치기로도 충분히 다닐 수 있어서 저는 이 거창과 합천을 묶어서 다니는 것을 추천하고요. 만약에 나는 움직이기 싫고 한꺼번에 모든 걸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의령 혹은 의병의 숲을 추천해서 가을에 다양한 매력을 느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지역을 다녀왔는데요. 벌써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이 가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증거기도 한데요. 더 추워지기 전에 빨리 이 환상적인 가을을 가득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여행지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